세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박사님,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? 예, 대통령 지지율이 한동안 참 고공행진을 했습니다. 특히 그 4.15 국회의원 총선 당시에는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시나브르 50% 아래로 떨어졌더만은 이번 주에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더 높아졌어요. 부정적 평가가 그래픽에서 보시듯이 49.5%인데 긍정적 평가는 45.7%입니다. 그 차이가 약 3.8%포인트입니다. 물론 이것은 오차 범위 내고 또 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이 임기 4년 차 넘어가면서 45%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동안 역대 정부의 행태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. 그만큼 국민적인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어쨌든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놓고 볼 때 일각에서의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또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 관점에서 이 국민들의 이 아픈 상처를 달래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네, 지금 박수님 보니까 남성 그리고 20대의 긍정평가가 좀 급감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특히 이제 남자들이 왜 떨어졌느냐, 20대가 왜 떨어졌느냐 이것은 아마 병역 문제와 관련이 된 추미애 장관의 이제 의혹 그리고 정부가 특히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였지 않습니까? 예. 기회는 균등하게, 과정은 공정하게, 또 결과는 정의롭게. 그런데 이런 데 추미애 장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런 20대와 남성들의 공정에 대한 의혹, 이런 것이 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경제정책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어느 정도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예.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, 특히 전셋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크고 또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23번에 달하는 정책 과정에서 각종 규제가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.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. 이를테면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의 중단 사례, 그로 인한 매도인, 매수인, 심지어는 이 세입자까지도 불편을 겪는 이런 일들이 일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예. 정부는 급속하게 마련한 이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후속 보완을 신속하고도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